거둔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양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인천 대공고입니다. 최문수 골키퍼, 최원창, 손재혁, 김현수, 천성훈, 김성민, 김채훈, 김민석, 이준석, 하정우, 황정욱 선수가 선발로 나섭니다. 이에 맞서는 서울 영등포 공고입니다. 윤동건 골키퍼, 차승현. 두각의 양팀 전반전 경기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 양 팀의 포메이션은 약간의 차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영등포 공고 같은 경우는 포백을 중심으로 한 4-2-3-1 포메이션으로 나왔고요. 그 인천 대공고는 그 변칙 3백을 사용한 3-4-3 전술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인천 대공고가 볼을 뺏으러 가는데요. 일단은 걷어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전재우 감독은 이제 날씨가 변적으로. 자, 크로스 올렸습니다. 조금 길었네요. 벗어납니다. 일단은 공격 컬러는 계속해서 찾고 있는 영등포 공구고요. 네, 대공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비의 뒷공간을 좀 노리고 있는 플레이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서로 효과적인 공격을 보이고 있는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크로스 올리는 과정. 네, 조금 더 세밀한 플레이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현수 치고 나갔는데요. 김현수입니다. 짧게 연결 천성훈입니다. 천성훈 없었네요. 아, 비가 올라갔네요. 천성훈 선수의 좀 개인기 돌파가 좀 네. 잘 보였던 장면이었습니다. 옵사이드가 아쉽긴 하지만 이런 과정은 좋죠. 이런 시도를 계속 네, 이어나가야 되겠죠. 조금 앞서 있었던 천성훈 볼을 잡고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김정수입니다. 김정수 슛! 자, 골키퍼 선방 나왔어요. 세컨볼 하지만 걷어내고 있는 인천 대공고입니다. 자, 지금은 최문수 골키퍼의 선방이 나왔습니다. 김정수의 슈팅도 좋았고요. 첫 유효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네. 영등포 공고로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박스 근처에서 또 슈팅까지 날려봤고요. 해주는 선수가 지금 한 명도 없어요. 아, 그렇죠. 안쪽으로 치고 나옵니다. 가운데 쪽까지 슛! 살짝 빗나가요. 김현수 오른쪽으로 자 넘어졌고요. 도착합니다. 아, 1대1이었어요. 측면에서 슛! 골키퍼 막혔고요. 아, 골키퍼가 침착하게 잘 나왔고요. 각도도 잘 나왔고요. 아, 역습을 막아냈고요. 다시 한번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박스 안쪽에서 볼 잡고 있어요. 선수가 붙어주고 있는데요. 한번 돌고 슛! 골키퍼 잡아냈습니다. 각도가 없었지만 슈팅이 네. 굉장히 좋았고요. 잘 막아냈습니다. 짧게 연결. 손재혁이 뒤쪽으로. 바로 슈팅! 여기서 패스 받고 나갔어요. 이야, 김현수 선수 슈팅이 있었는데요. 한번 제대로 눌러봤습니다. 네, 그래도 공격의 활로를 찾는 그래도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만 낮게 떨어졌다면 바로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골대 사각지대로 이제 바로 들어갔던 골이었을 수 있었는데 네. 아쉽게 크로스바를 맞고 튕겨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윤동건 골키퍼가 손을 쭉 뻗었더라도 이게 구속 측면 쪽인데요. 박스 안쪽 일단 헤드로 걷어내고 있고요. 자, 주심 있을과 함께 양팀 전반전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2018 대교 눈높이 전반기 전국 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 준결승 대건고와 영등포공고의 맞대결 현재까지는 양팀이 0-0 득점 없이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시 창령입니다. 이제 대건고와 영등포공고의 후반전 경기가 주심 있을과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교체 카드는 아직 적용을 하고 있지 않은 양팀이죠. 앞서서 네. 이 박형빈 선수를 들어간 건 제외하고는요. 네, 그런 움직임은 보이진 않고는 있는데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교체 선수는 없어도 전술의 변화는 있고 굉장히 정교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좀 대건고가 자랑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성훈 쫓아가는데요. 천성훈입니다. 슛! 들어! 인천 대건고가 천성훈의 득점으로 앞서 나갑니다. 스코어 1-0을 만듭니다. 결국 뒷공간을 노렸던 대건고가 그 결실을 맺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 천성훈이 확실히 이 득점 찬스를 놓치질 않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공고 수비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바로 득점으로 연결시킨 천성훈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아쉬울 수밖에 없었는데 천성훈을 놓쳤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좀. 맞습니다. 빠르게 나갔고 여기서 슈팅 찬스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준 천성훈입니다. 영등포 공고 수비수가
선성훈 선수의 위치를 놓친 것 같습니다. 네. 자, 선성훈의 득 풀어 나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른쪽입니다. 손재현, 차승현이 크로스 올려주는데요. 뒤쪽에서 슛! 자, 빗나가요. 이주원 선수 슛이었고요. 또 오랜만에 영등포 공구 선수들이 좋은 공격 루틴을 보여줬어요. 네. 차승현 선수의 크로스가 있었고요. 다시 보시죠. 크로스 뒤쪽에서 좀 찬스가 왔다 싶었는데 하지만 슈팅이 마무리가 잘 되지 않으면서 그대로 라인 바깥으로 벗어났습니다. 킥을 준비합니다. 올려줍니다. 헤더로 걷어내고 있어요. 뒤쪽에서 슛! 야, 이번엔 좀 많이 빗나갔네요. 김덕진입니다. 김덕진 슛! 자, 골키퍼 선방! 최문수 골키퍼의 선방이 나옵니다. 좋은 슈팅이었었는데요. 이 골도 막아내네요. 네. 다시 한번 보시죠. 김덕진이 볼 잡고 몰고 온 이후에 슈팅까지. 공간을 잘 찾아서 들어갔고요. 네. 또 슈팅까지 완벽하게 이어간 모습입니다. 최문수도 골문을 든든하게 지켜줬습니다. 선성훈 골 잡았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줍니다. 위치대 들어온 고명범 선수죠. 고명범 슛! 야, 벗어납니다. 일단은 좋은 공격 한 번을 또 만들어냈고요. 이어지겠습니다. 왼쪽 김정수에게. 김정수. 선수 두 명 붙어주는데요. 짧게 한결. 그리고 김정수입니다. 김정수 잘 줬어요. 좋은 패싱 플레이 이후에 슈팅까지 있었는데 이 장면은 많이 아쉽습니다. 김정수의 좋은 슈팅 하지만 빗나갔습니다. 굉장히 아쉬웠지만 그래도 분위기를 가져오네요. 확실하게. 네, 그렇죠. 역시 김정수 선수가 살아나야 영등포 공고도 함께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주원과 이제 패싱을 하면서 결국 슈팅까지 가져가 봤는데요. 이런 장면을 또 가장 계속 경계해야 될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천 대공고 자체가 뒤쪽에서 슛! 골키퍼 막아냈어요! 윤동건 골키퍼의 선방이 나옵니다. 다시 연결 리턴 패스. 크로스 올려줍니다. 전성훈 씨! 득점 만들어내는 전성훈입니다. 오늘 멀티골 만들어냅니다. 스코어 2-0으로 앞서 나갑니다. 골문 앞으로 파고드는 전성훈을 영등포 공구 선수들이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골키퍼 시야를 가리게 됐고요. 이 전성훈이 오늘 두 골 모두 넣으면서 이 대건구에게 계속되는 리드를 하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크로스도 좋았고요. 지금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확인이 좀 필요하겠고요. 자, 천성훈이 맞은 거로 보입니다. 천성훈이 본인이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또 표정을 지을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김채훈의 크로스가 있었고요. 자승현 슛! 자, 최문수가 잡아내요. 여기서 세컨볼! 이건 맞아! 벗어납니다! 야, 이거 최문수가 3점에서 좀 위험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걸 또 살리지 못한 게 좀 영등포 공고로서는 천추한계네요. 그렇습니다. 자승현의 슈팅. 최문수가 일단은 1차적으로 막아냈는데 여기서 세컨볼을 또 살리지 못했어요. 그만큼 선수들이 지금 시간이 흐르면서 체력적으로 한계가 왔고 집중력이 볼을 잡고 있고요. 자, 안쪽으로 박스 안쪽입니다. 최문수가 잘 나와주면서 막아줬고요. 자, 최문수가 일단 쓰러져 있어요. 자, 의료진이 나가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충돌이 있었고요. 근데 확실히 최문수 선 골키퍼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네, 그렇죠. 여러 슈퍼 세이브도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죠. 지금은 충돌이 정말로 있었나요? 잘 나왔습니다. 네. 그대로 지키고 있었다면 정우영 선수도 그 대건고 출신이고요. 그렇습니다.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박형민 슛! 자, 득점 만들어냅니다. 박형민이 세 번째 득점을 인천 대건고에 선물합니다. 스코어 3-0으로 앞서 나갑니다. 또 세레머니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건고의 역습이 확실하게 통한 장면이었고요. 네. 명희 선수의 좀 침착한 플레이가 좀 돋보였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박형빈이 빠르게 쫓아갔고 이 윤동건 골키퍼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센스 있게 또 킥을 날리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린 선수가 저런 플레이하기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또 이기고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많은 여유라고 할까요? 네. 안 들어가도 교체 선수 최시현입니다. 자, 여기서 일단은 끊어내나요? 다시 한번 볼 잡는 과정? 혼전이죠? 네. 최시현이 다시 한번 볼 빼앗습니다. 최시현 박스 안쪽까지 걸려 넘어졌는데요. 하지만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김정수입니다. 잘 왼쪽으로 열어졌고요. 이주원 낮게 김정수 슛! 아... 수비 왔고 나갑니다. 코너킥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인천 대공구의 마지막 공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주심이슬과 함께 양팀 경기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2018 대규 눈높이 전반기 전국 고등축구리그 왕중왕전 대건구와 영등포구의 준결승 대결에서 대건구가 3대 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저희는...